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탑티모 마관 20죽불 티모인데 솔직히 AD 티모가 하고 싶어서 1픽으로 티모를 골랐더니 탑에 제라스가 쳐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AP로 바꿨습니다. 상대 견제가 내 평타 사거리보다 길어가지고 좀 그시기하다 싶으면 그냥 AP하는게 짱이에요. 괜히 평타한데 때리러 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미리 때리고 갑니다. 좀 따가울 거야. 자, 뭐 때리는 건 항상 자 부시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뭐냐 이건! 야! 일레 아지르는 돌진이 없다 보니까 좀 불쌍한 존재거든요. 자, 돌진이 안 되니까 저거 소환하는 것만 피하면 돼요. 자, 2렙 타이밍을 좀 늦추겠습니다. 아지르 2렙 타이밍을. 자, 살짝 늦추고. 조심. 자, 이건 좋았고. 자, 상대 포션 두 개 중에 일단 하나는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정글 랭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지르가 나보다 더 견제가 길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 지금 보면은 돌진이랑 이렇게 두 대를 맞으면 손해가 좀 오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갑니다. W 안 찍고 Q 두 개 찍겠습니다. 무식하게 가요. 일단 와드 하나를 깔고. 자, 6절. 자, 제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갔어요. 자, 자, 우리는 한 대만 딱 때려가지고 일단 피를 깎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볼만한 게 난 점화가 있고 얜 점화가 없어요. 자, 4렙 찍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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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 킬각 만들었어요. 자, 잡았어. 아, 뭐야 이거. 아, 회복 타이밍 지지. 처치했습니다. 아, 라인이 좀 안 좋은데. 랭가가 라인을 망쳐 줄 것 같은데 잘하면 아닌가? 자, 랭가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걸 망칠 수 있는데.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자, 일단은 스펠을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쉴드네. 얘 힐만 봐 가지고. 자, 쉴드입니다. 스펠 라인은 망쳤어요. 다행히 우리 쪽으로 옵니다 이거. 자, 우리 쪽으로 오는 상황에서 CS는 내가 조금 더 먹었고. 자, 이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어쨌든 원래 그 제라스 상대로 아까 신발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아지르 상대로도 신발이 맞습니다. 이게 저놈의 돌진 때문에 한 대는 맞춰야 돼요. 어떻게든 한 대만 맞추면 돼 지금. 자, 무리를 안 했는데 얘가 조금 오게 기다려야 되는데.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자, 이러면 돼요. 안 됐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한 번은 잡았죠? 자, 이렇게 한번 잡았고. 그러고 나면은. 자, 이게 이제 상대가 찌르는 거를 조금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거 지우고 집에 가야 돼요. 이 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거지로 좀 빨리 밀어야 돼요. 자, 밀고 집. 어떻게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지금 2도란을 갔는데 결국은 그냥 맞짱 싸움이에요 지금. 쟤는 그래도 마방룬을 아마 뭐 성마방을 박았는가? 정확하게 뭐 수치 박아주면 좀 헷갈리긴 한데 저는 마방 없어요. 자, 마방 없는 상황에서 마반 20에다가 지금 15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Q는 무조건 트루로 일단 바꿔봅니다. 어쨌든 이속을 올려서 얘가 찌르는 거를 못 피할 거야. 그냥 맞고 나도 Q 한 방만 던지자. 자, 요 생각만 하는 거야. 자, 맞고 한 방 던지면 돼요. 맞고 한 방. 그냥 맞아도 돼. 맞아도 어쩔 수 없어. 어거지로 가서, 어거지로 가서 어떻게든 이거 한 방을 맞춰야 돼요. 자, 무조건 이거 한 방, 이 한 방 모든 걸 거는 거야 계속. 자, 한 방만. 자, 이속이랑 마관으로. 이거 견제가 제가 나보다 당연히 더 짜증나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이거 어떻게든 이렇게 버텨요. 자, 그리고 이제 랭가 살짝 조심. 맞춰야 돼. 자, 제 입장에서도 지금 때리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안 때리고 지금 버티려고 하는데 이 속으로 그냥 계속 깡패같이 그냥 내가 때리고 싶은 만큼만 때리고 째면 돼요 계속 이렇게. 자, 이제 포션도 끝났고 Q 한 방만 더 맞추면은 킬각. 자, 포지 만들어주고. 자, 아시다시피 쟤는 그 드리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잡았어 일단. 자, 얘는 일단 잡았고 일단은 랭가를 지금 우리가 탑으로 계속 뽑고는 있습니다. 랭가를, 랭가를 탑으로 일단 뽑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 되려고. 어이구. 자, 일단 꼬라 박았고 이제 와 리드. 자, 랭가가 계속 지금 탑으로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딴 라인에 일단 그부가 그냥 가자. 나는 그리고 잡고 죽잖아. 일단 죽긴 죽어도 잡고 죽기 때문에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나쁠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무조건. 지금 그리고 전멸도 딱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킬감 노릴 수 있어. 자, 우리는 1대1만 생각한다. 멀리 볼 생각하지 마요. 지금 어차피 얘가 계속 탑으로 올라오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얘랑 싸워야 돼. 조금만 더 세지면은 얘 순삭시키고 얘도 죽일 수 있어요. 좀만 있으면. 그거 믿으면 돼요. 자, 어? 3 1 자, 그부가 일단 오는데 이거 지금 랭가 역갱 칠라고 오는 거거든요. 랭가 역갱 칠라고 오는 거니까 약간 여기 들라고 그랬는데. 자, 그까지 나오면 이 한 대 맞아야지. 자, 자, 근데 랭가가 안 왔으니까 그부 집에 갔어요. 자, 땡깁시다. 얘 지금 계속 그 뭐냐 광역 데미지로 미는 거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랭가가 미드에 있는 거 확인. 자, 랭가가 올 수 있는 루트에는 다 깔아두고 일단. 자, 또 한 방 쓰면은 무조건. 자, 요런 식으로 싸웠을 때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얘가 내 Q를 안 맞아도 나쁜 게 없는 게 만화를 막 쓰잖아. 만화를 일단 만화를 막 쓰기 때문에 나쁠 게 없어요. 그게
자, 근데 맞추기까지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더 나쁠 게 없고. 자, 마이콜 선생님의 챔 교육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마이콜 선생님의 챔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이 친구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그런 친구일까? 아!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너를 시험해 줄게. 이리 와봐. 아! 오메! 오메! 위험하다. 하나 깔고, 일단. 됐다! 아우! 됐다. 잡기는 잡아요. 어! 나의 독데미지가! 아, 약간 모자랐다. 아, 그리고 이 친구, 우등생이네, 우등생. 자, 이 친구는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드루로, 아이, 망한 필요 없는데. 그래도 갑시다. 에휴. 못할 줄 알았지, 저 정도. 자, 근데 싸워봤을 때 타워만 안 맞으면 얘는 죽어. 이건 확실해. 자, 그리고 점화가 돌아서 무조건 죽여요. 자, 거지같이 깔아놓습니다. 일단 거지같이 깔아놓는 이유는 랭가가 어떤 루트로 들어올지 도저히 예상이 안돼서. 한 대씩 죽어봤자. 야, 손해가 아니다. 한 방만 때리면 손해가 아니다. 자, 믿음이야. 조금 조심. 자, 룩스가 살짝 올라오는데. 자, 킬각. 저를 처치. 아! 아, 까비! 어, 뭐야? 딴 놈이야? 아, 얘를 노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자, 랭가 의문사. 자, 그리고 이거 빨리 그냥 밀어버려요. 자, 그리고 혹시나 제라스가 미쳐가지고 안 갔을 건 아니고. 자, 오는 거 일단 팹시다. 한 대만 때리면은 괜찮아요. 네, 평큐. 자, 두 대 때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오케이. 자, 또야? 그래, 내 니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널 위해 준비했어. 오메. 자, 일단 얘는 그렇지, 나갔고. 자, 그리고 이동하고. 그렇지. 어머. 그렇지, 끌고 와, 끌고 와. 그렇지. 안 오니? 자, 그리고 하나 보내고. 자, 완성하는 게 훨씬 우선이니까 일단 이거 완성해요. 자, 그리고 탑에서 계속 싸워보니까 탑 쪽에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얘가 얘보다 세고, 얘는 비슷하긴 한데 얘가 훨씬, 랩만 비슷하지 훨씬 세고. 나도 얘보단 세. 나도 쟤보단 세고.
자, 이제 Q 한방 한방이 장난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Q는 대충 막히는 딜이었으면은 지금부터 Q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때나 박아둡시다. 뭐 랭가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 안 오지? 미드감? 아, 한 방 넘어가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미친! 사물이 더럽게 기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이거 다 피하냐? 아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너 마방 얼마? 90? 넌 뭐냐? 힐. 자, 스펠을 열심히 파악합시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휴. 내 버섯. 힐도 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약간 애매하니까 빼고 킬각 킬각 킬각. 3 2 아, 집에 가냐. 자, 이게 바로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개 같은 상황. 아, 정말 그렇죠? 하는 사람이 참 거지 같아요. 이런 상황이 보면 보는 사람은 참 재밌어. 아, 어, 당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집에 가자. 자, 집에 갔다가 상대가 보면 이제 마망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얘도 90은 되고 바로 방출 갑니다. 여전히 이름이 방출인가? 아, 공허의 지팡이네. 바뀌었지? 아군이 당했어. 아, 이게 방출이지? 아니, 이거 그 공허하신 분은 많아. 아, 거지 같다 진짜. 혹시 이 친구가 얼마나 다나 한번 볼까? 오케이, 잘하면 잡는다. 그렇지! 뿅! 자, 딱 보니까 이 킬 냄새가 싹 나더라고. 냄새가 그냥 이게 바로 킬의 냄새 알겠습니까? 킬의 냄새?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가가지고 젖었다. 자, 이렇게 한번 젖어주고 그러면 이제는 자, 1차를 우리 편이 지금 그 가져갈 것 같긴 한데 포부를 그냥 먹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제라스 상대로 이건 뭐 빨리 밀든 빨리 안 밀든 결차 공인가? 자, 궁 안 쓰고.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가 궁수고 왔을 때 제라스가 바로 지원 사격을 해요. 바로. 그래서 조심. 자, 제라스 지원 사격 때문에 무리 안 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근데 제라스 지원 사격이 다 빠졌고 이거 밀어버리고 그냥 바로 집. 자, 간다! 정균봉! 한때 심해봉!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동호의 지팡이! 뿅! 자, 그 다음 아이템 뭐가 갈지 모르겠지만 최강권 정도는 사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좀 잘 커서 싸우는 거를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 되겠고, 제라스는 이제 마방 뚫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막관이 40에 50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참아주자. 자, 100% 다 박힙니다. 이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얘가 지금 마방을 조금 올려가지고 제가 정균봉을 빨리 갔어요. 사실 얘 하나 정도면 무시해도 되는데. 자, 혹시 친구야 다음 웨이브를 먹는다거나 내려오면 팰 거다. 자, 집에 간다고 해도 팰 거다. 거기서 가면 되나? 부시 안에서 가야지. 아이, 참 저 친구. 자, 랭가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은 팍팍 미는 거는 안 밉니다. 그렇게 밀면 안 돼요. 랭가 위치 파악하고 밀어야 됩니다. 자, 자, 상대 레드가 일단 나와 있다고는 표시는 돼 있는데 있으면 먹고. 자, 없고 제라스 왔고. 자, 이 제라스가 혹시나 내려오다가 보스 한번 밟아주면은 정말 고맙겠는데. 내려올 생각 없나? 얘 안 먹습니다. 누군가가 저걸 먹으러 오다가 내 버섯을 밟을 거야 아마. 자, 누군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먹을 것이므로. 아군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일부러 안 먹어요. 먹으라고. 먹으러 오라고 안 먹어요. 자, 제라스 멀리 있어요. 제라스가 지금 멀리 있고 얘도 지금 여기 있고. 자, 안전하게 이거 일단 밀고 그 사이에 우리 편들이 탈탈탈 돌리고 있습니다. 탈탈탈. 자, 저게 나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아. 항상 뭡니까? 죽은 놈이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죽은 놈의 잘못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걸 밀고. 자, 이제 뭘 가야 하나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가까이 어떻게 내가 때릴 수가 없어 지금 보면. 그용? 뭘 어떻게 때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그냥 모렐로를 올려서 버섯! 오랜만에 완전 버섯 티모. 버섯을 와우! 야, 산성 오줍니다. 집에 가자. 일단 올라가자 천천히. 너무 쎄. 나도 마방이 없는데 마관 가신. 어이, 마관에다가 무덴까지 가니까 딜이 좀 세네. 조심합시다. 스턴 한 대 맞으면 뒤져요. 총검은 무슨 총검 쏘러 가까이 뭔가 가는 순간 죽어 그냥. 굳이 뭐 저기에서 이거는 합류를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벽을 비볐네 벽임신.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자, 거기서 싸우면은 싸우는 사람의 책임이 아주 많아. 자, 일단 보호만 해주러 갑니다. 자, 쓰레쉬가 저 들어가 죽은 것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일단 들어가 죽으니까 제 책임이죠. 자, 뒤에다 갑니다 그냥. 자, 그리고 레드 나왔어요. 레드 먹으러 갑니다. 레드. 자, 일단 레드 한번 빨고. 자, 레드를 빨았으면 레드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딘가 있겠지? 한, 둘, 셋, 넷. 자, 누군가가 레드를 먹으러 옵니다. 온딜 아니면 정글. 대기. 대기 하고 있으면 100% 옵니다! 가자!
이렇게. 아, 욕심쟁이들 한타 이겼다고 안심하면 죽어요. 어, 안심하는 순간 집에 바퀴벌레가 자라납니다. 자, 잠깐 대기. 피나 또 올라오는 인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대기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팬들이 둘이가 죽었어요. 지 잘못이죠. 자, 그럼 진정수 필요. 아야! 자, 여기서 살짝 어글. 여기에서 랭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친구가 가까이 오면은 밑에 럭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어그를 끌었었는데 안 와서 집으로 갑니다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내가 도망갈 길에 미리 다 깔아두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1킬이라도 나왔으면은 위를 압박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미니맵도 안 보고 있어요. 킬이 났으면은 날 막으러 오면은 우리 애들이 킬 먹은 라인을 밀 거고, 만약에 얘가 안 오면 오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빼자 그냥. 자, 안 막으러 오면 계속 이렇게 밀죠, 우리 편이. 별로 안 가면. 자, 일단 집에 갔다가. 자, 쿨감 위주로, 플러스. 좋냐. 얘가 밀면 살아야지. 자, 딱 보니까 또 죽을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가시는 길에, 오이고이. 버스 한번 밟을 위로 가지. 자, 지금 근데 갔어요. 가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건 몇 명 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 자, 일단은 요렇게 한 번씩. 그렇지, 그렇지. 뭐야, 그냥 내가 두 개 모은 거야? 랭감 왜 죽었지? 자, 좋죠. 제라스가 아직 살아 있으면. 아, 없네. 자, 마지막 이거 지금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우리 편이 지금 바텀도 가고 있어서 한 군데는 밀 수 있어요. 둘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리고 타고 잘게. 데미지 잘 들어가서 주문력 높아서. 자, 그리고 자, 나를 살릴 것들. 자, 자, 밀어요 어떻게든. 자, 내가 지금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위에다가 막아놓고. 2, 1, 땡. 자, 여기 하나 더. 자, 또 오면은 밟고 뒤지라고. 아무것도 어쩔 수 없고. 자, 그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탈진도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믿을 수. 어, 믿을 능력 가자 그랬지. 자, 나는 그대의 탈진을 한번 믿어보겠소. 근데 안 오네. 집에 가자. 자,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자. 이 피로 한타를 하면은 세대 맞으면 금방 뒤집니다. 천둥 터지는 순간 뒤질 피라. 자, 집에 갔다가 존냐를 완성시키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자, 그리고 사망! 자, 킬 잘 먹은 럭스가 잘 버텨주고. 자, 우리는 계속 후작질만 버리면 됩니다. 후작질만. 뭐 많은 고생을 할 필요 없네요. 이거 아껴고 싶은데. 자, 근데 자, 하나 더 끝났다. 잘 가라. 빵!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버섯을 좀 많이 밟은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버섯을 애들이 좀 많이 밟았어. 간다. 자, 라인 클리어 좋고. 이제는 살아나도 별 상관이 없고. 자, 깔쌈하게 여기까지만 밀고. 더 밀면 조금 불안하지. 우리 그냥 안전하게 드래곤이나 처먹지 않을래?
자, 그리고 레드는 제가 뭐 죽을 것 같아. 어! 이야! 갓실명! 갓실명께서 저 비싼 걸 훔치셨다. 야, 너 장남 죽어. 개 아파, 내가 죽어. 자, 얘가 비전이라든지 뭘 좀 쓰는 거 보고. 자, 나의 존재를 모르고 들어오면은 그때 팹시다. 그런 게 뭐 같아. 뻥. 혼자가 아니야, 둘이야. 자, 이렇게 또 한 명 더 보내드리고. 자, 집에 가면 존냐가 나옵니다, 이제. 존냐가 나오면 달라지는 게, 지금같이 비겁하게 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싸워도 돼요. 앞에서 으글 끌다가, 군대 맞고 존냐 땡 해주면은, 애들이 팀호를 잡으려다가 팀호를 못 잡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진짜, 잠깐 인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팀호를 왜 못 죽이지? 이러면서, 삽질을 해요. 그때 죽이면 돼요. 보통 그래. 진짜 왜야? 사람들이 팀원은 꼭 찢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서. 갈 데 없지, 자식아. 자, 갈 데 없으면 죽어야지. 자, 벽에다가 또. 아이고. 시동은 참 좋았으나 실패. 뭐야? 형님 왜 오줌을 저렇게 많이 싸나? 대박치네. 잘 가. 당겨 보거라. 오. 너 내 피가 왜 이렇지? 뭘 맞았지? 나 뭐 맞았지? 피가 갑자기 딸핀데? 뭐 맞았는지 확인을 못했다. 아, 우줌 맞았어요. 미친. 아, 미친 우줌 진짜. 자, 이제 한방 버섯에 사리를 담아 깔아야 되니까. 대캡을 가야지, 대캡을. 자, 그리고 저쪽에서 하나 먹어간 바람도 우리도 하나를 또 먹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하나를. 자, 우리도 하나 먹으러 갑니다. 자, 그 사이에 블루가 13초가 남았는데 지금 쿨감이 얼마 없어가지고 저거 하나 또 먹으러 가고요. 진짜 콩 먹고 싶은데. 아이씨, 잘가. 오, 토스 장난 아닌데? 오, 토스 클라스. 클라스가 그냥. 자, 집에 갔다가 화장실 볼게요.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돼서 집에 갔다가 무빙 찍어놓고 화장실 좀 갈게. 자, 어떻게 무빙을 찍으면 되냐. 버섯을 딱 하나. 어! 전멸 썼다. 미친.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트리플 킬. 학살 중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설의 추리. 지 버섯은 잘 깔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뭐야? 아니, 이런 미친 엔딩이라니. 아, 억신 먹었어? 아, 그래? 아, 역시 좋은 의자를 써야 게임이 잘 돼. 어, 럭스보다 내가 딜이 더 들어갔네. 아, 역시 팀5의 버섯은 정말이지 엄청난 딜량을 보여줘.